하셨을 거 아니야. 내가 엄마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지, 뭐 하셨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뭐 가장 해보고 싶으셨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눈 보시면서, 예. 무슨 말이든. 나는 뭐든. 우리 아들한테 제일 묻고 싶고 그런 거는 내가 키워주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그 고생을 시킨 생각을 하고, 내가 저를 못 찾았을 때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대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돈은 한 푼도 없고, 직장이 조금 다녔는데, 거기서 돈 좀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주인 아줌마가 옷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니 예. 내가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입원을 시키고 다 했으니까 나를 그 빚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 사는 데 가서 옷을 참 팔아주고. 동대문에 많이 계셨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기서 5년 동안 해서 그 빚을 갚고, 그러고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예. 자식하고 좀 살아보려고. 예. 우리 신랑은 싫고 아들하고만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없더라고요. 예. 아드님께서도 의류 사업을 하셨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 우연이라도 동대문 같은 데서 혹시 스쳐 지나가진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내가 5년을 남겨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시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얘기 지금 가장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말로는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이 가장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금호동에서 이게 혼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게 됐을 때 그때는 아무리 어린 속이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마산에서 그 사촌 누님 되신 분이 저를 그 마산의 고모집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건데 참 그 5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사연 서로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겠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아드님하고 꼭 붙어 지내셔야죠. 그죠? 예. 그리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못 나눈 사랑과 또 정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저요? 예, 아들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딴 거 궁금한 게 없고 첫째는 이 가정에 행복하고 제 몸이나 건강했으면 그게 제일 가족들 가정입니다. 보고 싶죠? 아들이 어떤 가정 꾸리고 있는지 또 보고 싶고 뭐 밥 사 먹고 뭐 같이 다니고 이러는 건 사후 문제고 사후 문제고 제일 첫 번에 내 소원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그거 소원이죠. 부모로서는. 어머니 아들 얼굴 한번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만졌죠. 당 만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자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자 어머니 모시고 자리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서 이야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저희가 그 참 지난주에 깜짝 놀랐죠. 방송하면서 제보 전화가 왔는데 또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보는 저도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 아 정말 너무 아름답고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정말 그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입니다. 생방송 중이나 방송 끝나더라도 이 전화번호 열려 있거든요. 1588-0999번 기억하셨다가 보시는 분, 나오시는 분들 딱 사연 쫙 들으시고 아는 분 같거나 가족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지칠 때 땀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들었는데요.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로 저 방청석에 앉아 계셨거든요. 오늘도 그런 가족을 찾는 분들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응원해드리죠. 네. 자 오늘 사연을 쭉 들어볼 텐데요. 먼저 만나볼 사연 저희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멀리 미국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화려한 도시 뉴욕 한가운데에서 오직 단 한 사람을 평생 기다려온 김준복 씨. 어지럽고 쌀쌀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남들보다 일찍 가정을 꾸린 그녀.